오, 드디어 비가 옵니다. 여기는 그렇게 장마인데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하늘은 그레이, 남함은 핑크, 잔디는 초록이. 오늘은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요. 아, 너들 비 맞고 있거라. 저봐요, 비 맞고 잘 크고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드렸다 놨다 했겠습니까? 비 맞으니까 저쪽으로 못 가. 잠깐만. 비 오는 날엔 강아지들도 이렇게 온실해서. 오늘은 이앱 2088이 제가 세 개나 있더라고요. 2088 엄청 큰 애들은 잠깐만요. 나는 후레쉬를 킨 적이 없는데 후레쉬가 켜졌어. 와우. 와우. 알제브라. 알제브라 향도 좋고 한데 엄청 큰 것들이 어우 지나고 나면 또 크고 지나고 나면 또 크고 꽃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보여드려야지. 2088이 세 개가 있어서 대품, 남들이 말하는 대품 그런 대품이 아니에요. 내보낼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달 전에 자니? 한달 전에 찍었던 영상들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써? 6월 1일 유튜브 방송 햇빛 강타. 햇빛 강타를 그때 저기 분리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이 봐라 봐라 봐라. 제가 미녀를 좀 부르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햇빛 강타 포기가 아니고 그 입꽂이에서 분리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근데 다 컸냐면 다 크지 못하고 얘는 물이 말랐네. 물이 말라갖고 삐실삐실하고 얘는 성장이 좀 바르기 봐봐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동시에 나왔는데 이렇게 변했고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어, 얘는 열리지다 하고 보여줬던 거. 얘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만 열리지가 아니고 열리지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쪽 붙어 있어. 또 이쪽 이렇게 붙어 있어. 자, 햇빛 강타. 24년 6월 1일 날 제가 이거 했다고 보여드렸어요. 여기 얘는 제가 재사용한 거잖아요. 재사용한 거 그게 여기 싹이 나와 있었던 게 거기에 붙어가지고 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자 자자 얘는 좋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줘야겠죠. 물도 잘 주고. 얘는 똑같이 있었는데 왜 물을 못 먹었냐? 이렇게 큰 잎이 가리고 있으면 물은 여기만 가지 여기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잎을 가끔 많이 이렇게 쟁여놓을 때는 잎을 가끔 제끼고 줘야 돼요. 제끼고 이쪽으로 제끼고. 자, 하나 죽고 두개 죽었습니다. 얘는 물을 안 줘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6월 1일 거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입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날짜에 방송했던 거 확인하러 갈게요. 자, 이분은 며칠자일까요? 그 방송한 날짜를 갖다 적어놨는데 뚜껑 안으로 가버렸네. 그날 보셨죠? 여기 에에에 뉴사. 아이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나눴구나. 또 멀쩡해졌어요. 자, 뉴사 잎사귀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잘라내고 그대로 다시 심은 거죠. 연탄가리가 쥐약일 때도 있고 독일 때도 있습니다. 쥐약이나 독이나 씨. 그리고 얘 누구죠? 이파리 물안 주고 쭉 쳐져 있었던데 걔 살아가지고 오 이렇게 이쁜 꽃이 피고 있어요. 2529라니요. 2529였는데 2529는 아닌 거 꽃을 보니까 2529는 아닌 것 같아요. 2529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에이그 또 이름표가 바뀌었군요. 우리 여기 뭐죠? 크레이지. 크레이지도 그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크레이지도 이쁘게 꽃을 피우고 저기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방송했던 거 환자분들 모셨던 것들은 다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확인 사살을 했으니까 이걸로 영상을 마칠게요. 이걸로 영상을 마치려니까 좀 서운하네. 와우입니다. 와우. 얘도 그냥 할까? 할까? 폭력. 폭력 할까? 분양할까? 예, 얘네들 분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좀할 일이 좀 있으니까 분양이들 좀 골라놓고, 영상은 비가 와서 제가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서 영상을 찍으면 제 손이 그래도 괜찮네. 그래도 괜찮아.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얘들아, 엄마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분양을 하려고 뽑아놓긴 했어요. 2088두 개, 또, 또, 이렇게 블루시키. 아, 제가 또뭐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정말 우리가 보여줄 건 빨리빨리 보여줘. 이거 분양이들이에요, 다. 분양하려고 준비해놓고 있고. 제가 어버이날 나한테 주는 선물을 꼭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 큰 대품을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한테 드렸더니 다른 분들이 그 영상만 보고 큰거 달라, 큰거 달라. 큰 거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또 골라봤습니다. 이것도 완전 초대품이고요. 2485, 서피스티케이티드. 네, 2422, 엄청 큰 거. 그 다음에 우리 핑크베어. 그 다음에 얘는 가을 공원의 산책. 얘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이씨, 이 뭐더라? 바트. 아이, 바트. 잠깐,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 아닌가? 맞습니다. 잠깐만요. 아, 생각났어. 솔라발트. 얼마나 사이즈 큰지 보여드릴게요. 아이, 안 돼요. 여기서 꺼내다가 또 부셔먹어요. 부셔먹어. 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구이는 킹 클럽의 왕. 클럽의 왕제 붉은 아니 붉은 자주? 아, 이쁜 핑크 자주에 진한 핑크 자주예요. 근데 얘도 하나 있고 우미. 이분은 또 누구세요? 자이오세인가 봐요. 자이오세가 여기서 엄청 또 크게 헤벨레 하고 있네. 아, 큰 것만 뽑아서 분양한다고 했는데 또 어느새 이것들이 또 자라갖고. 이거 보세요. 2088. 와, 와, 와. 이런 것들이 3개 있어서 2개 내보냅니다. 클럽이야. 근데 제가 2개를 뭐 하세요? 저 녀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네. 큰 녀석을, 이 녀석들이, 귀한 애들은 하나를 내보내면 제가 얘가 잘못되면 저는 씨를 말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번식을 했다든가 하는 애들만 내보내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왜 저거 보여주면서 왜 앉아요? 아니요, 저는 이런 꽃이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지. 이걸 판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가끔 그 영상 제 보는 구독자분들이 저 이거 영상에 이거 나왔던 거 이거 주세요. 개별 분양은 안 합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개별 분양을 받아버리면 기다리신 분들한테 대한 A가 아닌 것 같아요. 전 누구한테 파는 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예우. 사랑입니다. 제가 왜또 여기서 주절주절하고 있냐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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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포드로얄? 포드로얄이 아니고, 잠깐만요. 이것은 이름표를 지금 잘못 달고 있어요. 제가 이름표는 또 찾아갖고, 페이 EXE는, 또 다른 건데, 이렇게, 록솔라나처럼, 이런 핑크꽃이 피는데, 짜잔! 자, 한 포트에, 한 잎사귀에서, 얘는 지금 두 포트도 아니에요. 한 포트예요. 이런 꽃이 피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완전 초대형, 변이가 일어나서, 록솔라나처럼 됐어요. 이게 지금 꽃이 질라고 해서 처음엔 저는 녹슬라나인 줄 알았더니 그 옆에서 꽃이 피는데 이거 피고 있네. 이 같은 저기도 얘는 변이가 와서 제가 지켜보려고 놨둔 거고 얘 녀석들도 분양이가 하나 나갑니다.
이렇게 벨루어도 얘가 두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밖에 안본 거는 제가 분양을 못 가고 자, 이사이 이사이 이런 애들도 대품으로 하나 뺐습니다. 봐봐요. 하나, 두개 있잖아요. 두개 있는 중에 보고 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용감한 거위예요. 2403. 좀 달라요. 2403하고 이사이하고 자, 2403이 약간 핑크빛. 이사이는 청보랏빛. 좀 달랍니다. 그리고 서피스티케이티드 두개 있어서 하나 내보내요. 엄청 큰 거예요. 제가 분양 영상에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이름 찾아서 제가 분양이 설명할 때 설명할게요. 찌우, 찌우, 알제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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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브라 꼭, 이게 그 뉴사하고 같이, 뉴사는 약간 프릴이 좀 안에 겹으로 있는데, 알제브라는 화형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총총 할게요. 아, 언제 봐도 써니를 치크는 예쁘다니까요. 파티걸, 얘 파티걸. 지금도, 언제적부터 지금 쟤는 3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하얗지고, 피고 지고, 하얗지고, 얼마나 큰지 꺼내보자, 꺼내보자. 너는 한번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자, 어렵게 꺼냈습니다. 저 팔뚝 여기 있죠? 그이 칸이 40cm 정도 되거든요? 40, 50cm. 어우. 장난입니다, 장난. 크, 이렇게 다발로 피면 이쁘죠? 자, 너는 들어가서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놔두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클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크게 키워본 적이 없어서 네, 이 정도로 앙크르누아르도 엄청 크게 컸습니다. 이에우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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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오디 패셔니스트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미나미 미나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또 이쁜 것이 저기서 그냥 꼼시랑꼼시랑 하고 있네. 진저헤드. 얘는 네온이에요, 네온. 네온하고 진저헤드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왜? 꽃이 져서 그래. 네온이 조금 더 밝고 이쁩니다. 자, 이걸로. 또 이쁜 요타를 한번 보여줘야죠. 요타! 그리고, 브론초프 백작 두개 있습니다. 나중에 키워서 제가 조금 더 번식하면 내보낼게요. 만화경. 만화경도 두개 있습니다. 봐봐요. 두 개씩밖에 없다니까요. 자, 비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오니까 저는 이게 아직도 소녀 감성이 좀 있나 봐요. 좋으네요. 우리 강아지들은 저를 따라다니면서 자고 있고, 이리 가서 한번 뒤집고, 저리 가서 한번 눕고, 좋습니다. 자, 꽃을 지면 하얗지기 전에 띄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더 보고 띄울 걸 그랬나? 안녕.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아니요, 좋은 날 되세요. 얘도 지혜미 건데. 자, 영상은 편집해서 오후에 보낼게요. 지금은 오전이에요. 자, 꽃 다시 한번 영상 분양이들 한번 보러 갈까요? 이거 데미 160 보내고 싶은데 너무 작아. 아니, 작은 게 아니고 분갈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보낼게요. 안녕하세요. 얘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나중에 색깔이 변해요. 아, 은하 저녁이네요. 은하 저녁. 자, 분양이들. 아니, 꺼내서 팔고 나면, 분양을 하고 나면 또 나오고. 오, 그래서 저는 작은 거는 안 팔고, 어차피 이게 있으면 작은 것들은 크게 돼 있어요. 뭘로 작은 걸 팔면서 그분, 분양 데리고 가신 분들한테 작은 거 주고 자기가 큰거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또 이렇게 크는데, 제가 저번에
2주 전에 분양 안녕하세요. 이쁘네요. 2주 전에 전부 다 내보냈을 때이 사이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컸어, 이만큼. 그러니까 큰 것만 골라서 보내는 거고, 이 작은 것들은 여기서 조금 이 작지도 않아요, 꺼내서 보면. 근데 제 수준에는 좀 작아 보이니까 얘네들은 좀 이렇게 있고. 이야, 눈사태가 우르르 눈사태 났어요, 얘 눈사태. 와, 브론초프가 여기 또 하나 있네. 브론초프. 아, 질라토고르구나. 질라토고르 드디어 꽃이 피었어요. DS1212 영원. 제가 영원에 진짜 목매입니다, 목매. 자, 영원이 하나 더 있는데 너무 작아요. 와, 얘 완전히 변색의 끝판왕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은 2024년 7월 첫째 주 일요일이에요. 첫째 주인가? 9일인가? 날짜 가는지도 몰라. 좋은 날 되세요. 맨날 밤에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좋은 날, 좋은 밤 되세요. 그러고 자빠졌는데. 좀 편집해야겠다. 꽃 떨어진 것들. 주워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 이런 거는 꽃 피는 건데 꽃 떨어진 건줄 알고 또 뛰어볼 뻔 알았네. 자, 비가 오니까 오늘은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호박 넣고, 감자 넣고, 양파 넣고, 대파 넣고, 파 송송 썰어 넣고, 부추 넣고. 부친 게 부침 맛있겠죠? 자, 이제 진짜 주절주절 그만하고, 안녕. 주절주절 그만하고, 와우달! 그만, 안녕, 써니루치크. 자이오세. 아, 카타츠타도 나가는구나. 자, 가격은 올 봄까지, 여름까지는 그냥 아까맨키로. 와우! 안녕하세요. 헬로, 뭐지? 아씨, 이름도 잠깐이 안 나네.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잠깐이 안 나? 잠깐 생각이 안 나. 안녕.